빠진 B-17 플라잉 포트리스를 몰고 아라스카 본부로 날아갈지도요. 이런 경솔한 소리를. 제가 예의가 없었죠? 그래도 명색이 마이어스 대통령인데 말이죠. 당연히 그 직위는 존중해 드려야죠. 어쨌든... 알았어. 그럼 만나볼게. 안녕하세요. 게임 노리타입니다. 자, PC판 사이버펑크 1.05 무슨 일이야? 패치를 해봤습니다. 자, 같이 플레이를 디버그랑은 잘하는 사이야? 뭐, 그 녀석이 나한테 좀 약하거든. 일단 패치 내용. 뭐, 그래도 솔직히 퀘스트 같이 맥주나 한잔할 그런 녀석 아니잖아. 버그 문제를 수정했고요. 날 진짜 봐주는 건 아닐 거야. 누구에게도 그럴 사람이 아니야. 아직 그렇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 게임이. 하지만 콘솔 만난 지 좀 됐지? 판은 버그가 그래, 너무 1년쯤? 많아서 진행하기가 그래. 힘들 정도. 그냥 네가 한 사람이랑 이렇게 오래 연애를 할 줄은 몰랐거든. 뭐야? 너무하네 이쁘니. 우리 엄마가 날 얼마나 잘 키우셨냐. 비주얼도 수정되었고요. UI도 안정성, 성능 및 안정성. 보세요. 등이 어머니는? 패치되었습니다. 내 걱정하고 계시지? 꽤 됐어. 무슨 일 있었어? 자세한 패치 내용은 명성이 올라가고 있잖아. 동영상 그럴수록 설명 란에 게시하는 법이니까 이럴 게 많을수록 위험한 법이야 이쁜이. 영상을 보도록 아마도 아시지. 그래픽이 콘솔판에 비해 굉장히 좋아요. 왜? 좀 까다로운 일이 생겨서 연락했어. 나이트 시티의 사이버 사이코 공격 사건 증가하고 있어. 콘솔은 저렇게 사실 너한테는 별것도 아니겠지만 나한테는 중요해.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거든. 눈물이 겹쳐 보입니다. 사이버 사이코시스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상관없는 캐릭터가 같이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알아. 겹쳐 보였죠? 난 머리에 총 맞는 것보단 불확실한 치료법이라도 시도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 사이버 사이코 소식이 들리면 연락할게. 그럼 맥스텍이 현장을 급습하기 전에 네가 먼저 진상을 알아볼 수 있겠지. 근데 명심해. 사람 죽이라고 보내는 거 아니야. 가급적이면 보세요. 범인을 살려서 제압해줘. 그럼 뭐야, 내가 사람 보내서 데려갈 테니까 잘 알아들었길 바랄게. 뭐해? 와우, 쟤들 보고 있는 거야? 아니 그래픽이 제가 2080 좀 높여볼까요? 그냥 적점. 자, 올렸더니 살짝 프레임이 떨어집니다. 너에게 기계 눈을 판 놈들이 내게 달린 그 눈으로 세상을 볼 유혹을 던질 수 있을 거라고 믿는 건가? 넷러너. 오, 진행하기 너무 느린데? 갑자기 오, NPC가 갑자기 워프해서 나타나는데? 심히 당황스럽구나. 우리 어디서 만난 적이 있던가? 난 너 같은 놈들을 너무나도 잘 알아. 피부가 황금색이야. 쏘림사. 너무 웃긴데? 덱스와 만나라. 아, 퓨전보다 그래픽은 끝내줘. 덱스다, 덱스. 팬티파라고. 싸워볼까? 총이
난 나쁜 알았어. 그럼 만나볼게. 알았어. 그럼 만나볼게. 너만의 것이 아니다. 빨리 사이버펑크가 계속 업데이트를 해서 버그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왜? 좀 까다로운 일이 생겨서 연락했어. 나이트시티의 사이버 사이코 공격 사건이 증가하고 있어. 사실 너한텐 별것도 아니겠지만 나한테는 중요해. 그럴 만한 이유가 좀 있거든. 사이버 사이코시스를 치료할 수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 그래.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 알아. 하지만 난 머리에 총 맞는 것보단 불확실한 치료법이라도 시도해보는 게 낫다고 생각해. 사이버 사이코 소식이 들리면 연락할게. 그럼 맥스텍이 현장을 급습하기 전에 네가 먼저 진상을 알아볼 수 있겠지. 근데 명심해. 사람 죽이라고 보내는 거 아니야. 가급적이면 범인을 살려서 제압해줘. 그럼 내가 사람 보내서 데려갈 테니까 잘 알아들었길 바랄게. 맥스터드 숀, 정말 한 덩어리 하네. 출발해. 그나저나 내가 뭐 하나만 좀 물어볼까 하는데, 평범한 사람으로 그냥 살면서 나이나 처먹다가 벽에 똥칠할 때까지 사는 인생과 갈 땐 가더라도 역사의 한 페이지에 이름을 올릴 수 있는 화끈한 인생 중에 어느 쪽을 원하지? 최고가 아니면 의미 없지. 죽는 게 뭐 대수야?
역시 열정으로 똘똘 뭉친 젊은이답게 당당하다. 존경스러워. 좋아, 잘들아. 지금 엄청난 건수를 알아보고 있어. 스캐빈저 사냥 같은 거는 비기도 안 될 정도로 큰 거리지. 잠깐, 나도 궁금한 게 있어. 왜 직접 보자고 한 거야? 제키나 티버그한테 전달할 수도 있었잖아. 전화도 괜찮고. 내가 좀 구식이거든. 같이 일할 사람은 직접 만나봐야 마음이 놓여서. 제키 그 친구하고는 예전에 인연이 좀 있었지. 우리 티버그는 2년 전에 날 도와줬고, 그래서 널 보자고 한 거야. 그리고 널 위해서 간단한 특별 임무도 하나 준비해두었어. 천천히 설명해주지. 자세히 말해봐. 어떤 건데? 그게 프로토타입 기술이 있어. 정확히는 바이오칩이지. 그걸 가져오는 거야. 간단해. 그게 기업적 물건이야? 그래. 아라사카. 그게 무슨 문제가 돼? 전혀 문제 없지. 그냥 뒤지면 되니까. 나이트시티가 아라사카 세상인데. 미쳤어. 위험할수록 보상도 좋은 법이야. 애프터라이프의 첫 번째 규칙이지. 그리고 난 흔히 보는 머저리가 아니야. 절대 흔적을 남기지 않아. 아주 깔끔하고 조용하게 끝낼까. 무슨 말인지 알지? 계획은 있어? 어쩔 건데? 두 가지. 멜스트롬 놈들과 문제가 좀 있는데 네가 해결해줬으면 해. 또 하나는 간단한 미팅이야. 일을 맡긴 의뢰인이 걱정이 좀 되나 봐. 우리 쪽에 할 말이 있는 것 같거든. 의뢰인은 왜? 내가 왜 직접 만나야 되지? 이름은 이블린 파커인데 도무지 정체를 알 수 없는 여자야. 어떤 정보든 다 캐보라고 시켰는데. 그런데? 퍼시피카에서 이상한 놈들이 찾아왔어. 더 이상 캐고 다니지 말라고 하더라. 뭐 어쨌거나 이번 일 처리할 사람을 의뢰인이 직접 만나야겠다는데 끝까지 책임지고 처리할 사람을. 네 친구들은 그런 거랑 거리가 멀잖아. 티버그는 사교성이 부족하고 제키는 잘하는 것만 잘. 그럼 남은 건 너뿐이지. 멜스트롬이랑은 무슨 문제인데 사이가 안 좋아? 차들을 꽂아봐. 뻔한 스토리야. 사이코 갱놈들이 2주 전에 밀리테크 호송대를 습격해서 화물을 강탈했어. 밀리테크는 멜스트롬 짓이라는 건 전혀 모르더라고. 아무튼 그 화물에는 플랫헤드가 실려있는데 프로토타입 소형 전투 로봇이야. 난 그 최첨단 로봇이 탐난단 말이야. 그 로봇이 없으면 아라사카의 집도 안녕이거든. 그럼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같은 결말이 없지. 뭐 흥분하지마. 그래봐야 일회용 장난감이니까. 사실 그 망할 로봇을 사려고 멜스트롬에 벌써 돈을 보냈어. 문제는 내가 브릭이라는 놈과 거래를 했다는 거야. 왜 문제냐면 그땐 브릭이 대장이었는데 어떻게 사이먼 랜달이란 놈이 브릭을 밟았어. 친구이자 갱단원이었지. 그 놈이 로이스야. 이제 대장이 로이스인데 문제는 나와 브릭이 한 거래를 그 새끼가 인정하겠냐는 거야. 근데 밀리테크까지 끼어들었어. 메리디스 스타우트라는 여자가 그 물건을 쫓기 시작했고. 로이스는 어떤 놈이야? 크롬에 미쳐있는 사이코패스 새끼지. 이 구역 미친놈이네. 미친놈 중에서도 완전 개미친놈이지. 마음에 안 들면 친구나 동료들도 다 마이크로파 건조기에 쑤셔넣을 인간이라고. 그러면 아마 눈알이 먼저 터지겠지. 그 다음엔 몸뚱이가 곤죽이 되겠고. 그 여자는 누군데? 내부 감사 전문 기업 요원이야. 그 호송대가 지 명줄이라도 되는 것처럼 도시를 이잡듯 뒤지고 다니더니 결국 한 놈을 잡아서 트렁크에 가둬놨어. 근데 고생한 거에 비해서 딱히 소득이 없나 봐. 미치고 팔짝 뛸 노릇이겠지. 그 안절부절 못하는 고양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거야. 지금 보내줄게. 그 정도면 됐어. 이제 바빠지겠네.
리즈의 바에서 이블린 파커와 만날 수 있도록 준비해둘게. 그리고 플랫헤드 건은 네가 다 알아서 해. 그리고 하나 더 보이. 인생은 한 번의 선택이야. 알겠어. 또 보자고. 덱스랑 얘기했어, 제키. 어허, 어땠어? 덩치만큼이나 큰 과수야? 일 얘기는 신중하게 하던데? 자잘한 일부터 처리하라더라. 근거 맡기기 전에 좀 돌려보겠다는 거지. 군사용 프로토타입인지 뭔지 아는 전투 로봇을 맨스트롬이 훔쳐오면 덱스가 사기로 했는데 놈들 대가리가 바뀌어버렸대. 아, 나도 들었어. 로이스랑 불이 붙어서 아주 뒤집어졌다던데. 아무튼 덱스가 로이스랑 얘기 좀 해보래. 밀리테크 요원 정보도 줬고. 근데 무슨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어. 끝내준다. 반응이 별로네. 로이스가 어떤 새끼인지 아는 거 있어? 완전 미친 새끼야. 약쟁이는 약을 빨잖아. 근데 그 새끼는 크롬을 빤다고. 귀찮은 일이 또 있어. 처음 이 일을 맡긴 의뢰인을 만나야 돼. 이블린 파커. 네가? 덱스는 뭐하고? 리무진 타고 여자들한테 홀로 굴거려서 노가리나 깐대? 작업할 사람을 만나고 싶대. 덱스도 허락했고. 약간 공기가 있나 본데. 어떻게 할래? 멜스트롬이랑 이블린, 너네 쪽이 먼저야. 이블린부터 만나자. 어떤 여자인지, 뭘 노리는지 알아야겠어. 좋아, 그럼 나 놀프대에 가 있을게. 뭐 건질 만한 게 없나? 냄새 좀 맡아봐야지. 이따 보자고. 쥐가 생겼어. 쥐는 어디에나 있지 않냐고? 이 쥐새끼들은 사람만 해. 타이거 클로랑 똑같이 생겼거든. 그 중에 최악은 켄모치 타키라는 년이야. 나 대신 그년 좀 처리해줘. 어때? 자세한 건 첨부했어. 시간 아니야.